오랜만이다. 고일 애들 해주고 와서 잠깐만 우리 교재가 어디 갔죠? 고2 교재 자체 아 자체 교재 업데이트를 안 했나? 아니, 어딨어? 여기 있다. 4까지 왔구나. 지수함수. 다음 얘기를, 요 얘기죠? 이거부터. 그러니까, 짜잘하게 일단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는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자세히 그릴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고, 이럴 땐 어떻게 그리고 저럴 땐 어떻게 그릴까에 관한 얘기인데, 익스텐션 오늘의 첫 번째는요, 굳이 안 나왔어도 되지 않나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절대값 그래프. 부탁할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fx가 뭐가 되는? 0인 x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각 범위에 있는 식의 위의 부호를 체크하면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죠. 맞죠? 요 얘기였죠? 근데 특별한 뭐는 절대값 식의 형태라면 암기했었죠? 맞죠? 오케이. 유액이. 이걸 아예 갖고 가서 그려보죠. 어제 갔다는 카페는 어디 있었던 거였어? 홍대. 오랜만에 나들이 갔네. 홍대요. 네, 안에 수요일날 학원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수요일날 만나야 돼요. 나도 그래. 수요일날 만나 친구를. 나도 어제 오랜만에 친구랑 저녁 먹고 카페 가고 그랬어. 월, 화, 목, 금, 토, 일다 있어서 나랑 같구나. 수요일날 텅텅 놀고. 자, 이 x승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요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뭐죠? 0 넣으면 2에 0승 빼기 1. 1 빼기니까 0,0 지나고 맞죠? 오케이. 요걸 이제 2의 절대값 x 빼기 1이라면 요 그래프에서 뭐를 그려? 오른쪽을 그립니다. 오른쪽을 그리면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걸 y축 대칭하죠.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하면 참 그림이 안 예쁜 것 같아. 대충 그죠?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의 x승 빼기 1. 그죠? 합쳐서 요 2의 절대값 x승 마이너스 1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y의 절대값 붙은 이 형태는 위쪽 그리고 x축 대칭. 저번 화요일이었나? 저쪽 파주에 고2 수업하는데 절대값 함수 나와서 자 사자성어 뭐야 했는데 하는 소리가 저 아는 게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우그와대? 그래 그거다 하필 하나 아는 게 그게 맞았어 자 이번엔 위를 그립니다 위 똑같이 얘나요 그죠? 그걸 X축 대칭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얘는 2의 x승 빼기 1이라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 붙은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아니죠. 그죠? 하나의 x 값이 두 개의 y 값이 만나니까 그지? 맞아요? 자, 얘는 위쪽 그리고 아래쪽을 접어 올립니다. 아까 위쪽 여기였어요, 그죠? 맞죠? 아래쪽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 그죠? 점근선이 몇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고, 그죠? 그걸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점근선이 이제 몇이 될 거? X는 1이, 아, Y는 1 되겠죠? 맞아요. 이 새끼 이름은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까요? 이해가요? 마지막. 일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치. x축,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 원점 대치. 될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케이? 그릴 수 있겠죠?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이제 뭔가를 계속 물을 거예요. 뭐 최대치수를 묻든 아니면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든 오케이 어쨌거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점근선이 깨졌지만 항상 점근선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점근선이 살아 있으면 오케이 될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그냥 등장합니다 이제 고난도가 아니라 그냥 문제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따로 막 유형을 정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특별한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라 당연히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프의 교점, 즉, 뭐, 방정식의 해를 묻거나, 최대치수들을 물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 그러니까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물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상관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프 그리는 게 주가 될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y는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린 문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y는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볼게.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이거부터 볼게. 아니, 올라갈 수가 없구나, 얘는. 얘는. y는 2분의 a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먼저 볼게. 뭐냐면, AX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돼요? A의 마이너스 X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될까요? 그러면 얘네들의 Y값에 Y값을 더해서 반한 거니까 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때의 중점 얘죠. 얘네 둘의 중점 이렇게 있겠다. 그치? 얘네 둘의 중점 이렇게 있겠다. 그치? 맞죠? 여기는 어차피 끝이 0인데 점점 올라가잖아. 오케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씨. 자동완성이 안 되면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오케이? 요 새끼가. 오케이? 0,1을 지나고 y축에 사실 대칭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중점도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다뭐한 거야? 요 빨간색을. 두배한 거예요, 그냥. y 값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마치 몇 차? 2차 함수처럼.
Y2K 침묵. 와이즈 대충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0,1이었는데 0,2로 왔겠죠, 그죠? 됐어요? 얘는 y축 대칭이에요. 즉, f-x랑 fx랑 같고요. 그리고 또뭘 지나? 0,2를 지나. 그리고 이게 곧 뭐가 되기도 해? 최소값이 되기도 해. 0,1이 아니라 2요? 그치, 두배 했잖아. 0,1, 두, 이걸 이제 두배 해야 되는 아, 거야. 다두배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좀더 가팔라질 거고. 될까요? 두 번째.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얘도 이걸 먼저 가자고. 이 팁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움직이죠. 세상, 처음에 그 팁을 선물해주는 친구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어요. A의 X승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승이 그렇게 생긴 거죠. 1, 1 돼요? 될까? 그럼 요점 있죠. 얘와 얘의 중점, 얘 맞지? 여기 마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중점, 중점들을 연결할 거야. 얘는 여기가 고점인데, 그지? 점점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겠다, 그지? 여기도. 여긴 점점 크게 감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뭐가? y는 2분의 a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거죠. 중점을 이렇게 구한 거. 오케이? 이걸 다몇배 했어? 또다두배 했죠. 똑같아요.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x였어요. 아, 그렇구나. 너는 이걸 직선으로 인지를 하는구나. 단순한 녀석. 네가 그릴 수 있는 함수는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0,0을 지났고요.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오케이.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는 함수가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될까? 뭐, 아이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뭐, 아니에요. 이걸로 문제 안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은 뭘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 선생님도 이거 사실 대학교 때 배웠는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닮은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뭘 불안한데요? 불안합니다. 엄마가 무슨 건강식품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 사달라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봐요. 아, 맙소사. 자, 닮은 변환이라는 걸할 건데요. 이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해가 한 번에 되면 끝나요. 사실 내가 배웠던 거는 그 대학교 수학과에서 이거를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 배웠어. 수학과 사람이라면 무조건 배워야 하고 다른 그 전공들도 선택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배우는 걸 이제 들어보면 깊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암튼, 닮은 변화이란 게 뭐냐면,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Y는 3의 X승과 Y는 2 곱하기 3의 X승은, 오케이? 평행이동에서 겹쳐질까요? 이거에 관한 생각이야. 평행이동 계속 겹쳐질 수 있을까? 안 돼요. 얘를 다두 배한 게 얘인데? 그치? 그럼 같아질 수가 없지 않을까? 잘 봐. 2는 2의 1승이지. 1은 로그 3의 3이라고 쓸수 있지 않을까? 1층, 3층 자리 바꿀 수 있죠. 3의 로그 3의 2야. 그치? 2 곱하기 3의 x승. 3의 로그 3의 2 플러스 3의 x, 아니 곱하기 3의 x승이죠.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죠. 로그 3의 2라는 것도 숫자예요, 그죠? 아, 2 곱하기 3의 x승. 즉,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는 3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그치. 아, 겹쳐질 수 있구나. 오케이. 요 생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 요 생각. 그치. 그러니까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다른 거 아닌가? 사실 알고 봤더니 같았다는 거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쉽게 놓치는 얘기거든. 됐어요? 자, 이거랑 닮은 변화에 뭔 관계가 있나요? 두 번째. Y는 2의 X승과 Y는 4의 X승의 관계를 좀 볼게요. Y는 4의 X승은 2의 2X승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 FX가 뭐였으면? 2의 X승이면, FEX가 2의 2X승, 즉, 4의 X승. 여기까지 될까요? 맞죠? 그 그래프가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갈게요. 4의 x승은, 즉 2의 2x승은 이렇게 있을 때 보죠. 아무 가로줄이나 그을게. 될까? 이게 별이었으면 4의 별승이잖아. 그럼 2의 2별승이지. 그럼 그거랑 같아지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거꾸로 x에다가 2x를 넣었지. 그럼 x 값이 실제로 몇 배가 됐을까? 2분의 1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fkx면, 그치? fx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k분의 1만큼 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닮은 변환이라고 얘기해요. x 자리에 kx를 넣으면, 그치? k분의 1배가 됐구나. 다 이렇게 줄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될까요? 네.
1번과 2번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맞아요. 관련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엮이죠. 그러면 이 생각에 y는 2x승과 y는 3x승. 봐. 3은 3의 로그 2의 2라고 볼수 있어요. 2의 로그 3의 2 x 맞죠? 아, 2의 로그 3의 2 x죠. 이렇게 배가 됐지. fx가 2의 x승이었으면. 그죠? 맞죠? 3의 x승 뭐가 돼? f 로그 3의 2 x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될까요? 그러면 얘는 fx를 뭘로? x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배 역수배. 그죠? 로그 3의 2의 역수는. 그죠? 될까요? 자, 그래서 응? 잠깐만. 3의 로그 2의 2 맞죠? 2의 로그 2의 3이지? 미쳤나 봐. 그지? 맞죠? 2의 3이니까 3의 2죠. 그죠? 그래서 2의 x승이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3의 x승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오케이? 그러면 싹 다. 이게 별이었으면 여기는 몇이 될 거야? 로그 3의 2별배. 오케이? 될까요? 그 관계를 알면 좀더 편해져요. 문제를 풀 때. 몰라도 풀긴 푸는데 식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이 관계를 알면 좀더 빨라질 겁니다. 알겠죠? 닮은 변화. 이해 갔어요? 어우씨, 그래도 한 변은 이해했네. 다행이네. 문제 풀때 망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해 못한 애들도 많거든. 자, 마지막. 익스텐션의 마지막입니다. 지수식의 대소비교. 오케이. 원래 첫 번째 지수의 대소비교 할때뭘 했었냐면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했었다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승근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라고 물었으면 얘 3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2의 3분의 1승이고 얘가 3의 2분의 1승이니까 6승 6승을 했다고. 그래서 2의 3승과 3의 제곱을 물어서 이렇게 갔던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어쩌냐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꼭 대소비교를 하자는 거. 그래프를 꼭 이용하자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니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케이.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지. 자, 밑이 뭐하자면 같다면 무조건이죠. 오케이. 봐. 자, 예를 들어. 2가 0과 1 사이래요. A에 나 얘를 뭐 들었니? A의 A승 A의 A승 그치? 이 대소비교. 오케이. 자, 뭘할 거냐면요.
와인 엑사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걸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것만 그려서 움직여요. 아, 또 똑똑하다. 올가미로 그것만 움직이면 어, 됐어, 근데. 잘 봐. Y는 A의 X선 그래프를 그렸어. 오케이?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맞죠? 잘 봐.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야? A야, 그치? 1 넣으면, 그치, A에 1승이니까. A지. 그럼 봐봐. 여기가 또 몇이야? Y는 X. 만나는 게 A죠. 그럼 이걸 또 넣은 게 뭐가 돼? A의 X승, 그치, A의 A승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A의 A승이지. 맞아? 또 넣었어. 이걸 또 넣은 게 그게 A의 A승인 거죠.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자. 알겠죠? 반복해서 넣는 거면 Y는 X와의 관계도 꽤나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거. 알겠니? 돼요? 자, 문제를 좀 보죠. 몇 개만 보고 최대치소를 가봅시다. 아, 최대치소 하지도 않았구나. 최대치소 하면 끝나요. 지수함수가. 네, 진짜요? 내가 좀 짧게 끊었어. 아. 최대치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로그함수 들어가요. 로그함수의 최대치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뭐 이쪽을 따로 뺐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뺐냐면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나 거의 시스템이 같아. 근데 이제 지수기 때문에, 그 로그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니까 로그면 특징을 이제 밑조건, 진수조건까지 봐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보면서, 다른 것만, 그러니까 얘랑 조금 다른 내용만 따로 이제 좀만 정리하려고. 그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지수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하고, 그다음 로그함수를 시작부터 또 그걸 다 하면, 마지막에 이제 로그할 때또 다시 했던 걸또 하게 되거든, 얘기를. 그래서. 오케이?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원래는 보통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모를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대요. 그죠? 얘가 별이었으면 얘는 별 플러스 3일 거야. 그죠? 근데 3의 마이너스 별승과 9는 3의 2x승이잖아. 그지? 3의 2별 플러스 6승 같은 거 그지? 맞죠? 그럼 3 마이너스 별과 2별 플러스 6이 같으니까 3별은 마이, 별은 마이 되죠. 아, 그래서 마이였고 얘가 1이었구나. 그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지. 그래서 BC는 9 빼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6 이렇게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야. 오케이? 두 번째 갈게요. 더 쉽게 갈게요. 아,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잘 봐. 여기가 3의 2x승이죠. 원래 3의 x승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길이 대이 길이가 2분의 1배 됐지. 맞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은 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이별이고 이 길이가 별이지. 삼별은 1. 그럼 여긴 1, 여긴 말. 바로 나와버린다. 닮은 변화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바로 1이네 하면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 닮은 변화를 쓰면 좋은 점이 이런 점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몰라도 풀긴 푸는데 식이 좀더 길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포인트야. 오케이? 근데 쌤패드 보고 있으면 카톡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여요. 카톡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고? 그 알람 그게. 알람 떠요? 지금? 패드에? 그 이거 이렇게 하면 떠요. 여기. 카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음에 60개였는데 그랬어? 지금 106개. 이거, 이렇게 보인다고? 너무 웃겨서. 항상 웃고 있어요, 보면서. 이게 다 그거야. 그 지금 직장들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안 하고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있고 막 그런 거야. 다 이것도 봐봐. 4x승 2x승이야. 2분의 1배 됐어, 그치? 맞아? 요 길이가 16이래요. 요 길이가 16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몇이래? 넓이가 16이려면 이게 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에이시디? 잠깐만. 그래도 이 맞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ABC의 넓이래. 그림이 좋을 텐데. ABC의 넓이래요. 이게 16은 맞죠? 요 길이가 2였다, 이거. 그치? 맞죠? 그럼 요 길이는 몇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맞아?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도. 요 길이도 2겠죠? 여기 2야. 여기 몇이야? 4야. 그치? 4잖아. 여기 몇이야? 닮음수. 원래는 이걸 이렇게 간다고. 이 길이가 2인 건 알겠어. 그럼 여길 별이라고 놓고 여길 별 플러스 2라고 놓는다고. 그러면 2의 이별승과 2의 별 플러스 2승이 같다. 그럼 별은 2다가 나오죠. 2고 4를 써요. 그럼 또 집어넣어. 또 4의 4승과 여기를 세모로 하면 2의 2세모 같습니다. 2의 8승이랑 2의 2세모랑 같습니다. 세모는 4입니다. 맞아요. 세모가 4야? 잠깐만. 2의 세모승이잖아. 4의 4승과. 여기 이별이 세모가 아니지 않아요? 그냥 세모 그치. 세모구나. 아니에요? 네. 세모는 그래서 8이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가 8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4구나. 그래서 1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가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기하적으로 간다는 게. 닮은 변화를 쓰면 그냥 그림으로 그냥 다싹다 해결이 되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나왔네. 3 곱하기 2x승 플러스 4의 그래프는 2x승 그래프를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래. 자, 3을 이렇게 바꾸자 그랬죠. 2의 로그 2의 3 맞죠.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4 됐죠.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그죠.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죠. 이게 m이고 이게 n이야. 그치? n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야. 그치? 1층 3층 자리 바꿉시다. 3의 마이너스 로그 2의 4죠. 2니까 9분의 1. 오케이. 이렇게 바꾸는 거, 그지? 요게 포인트 알겠지? 오케이? 애들이,
저거는 안 되지 않나,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될까? 요거 한번 볼까요? 절대값 나왔네요, 이번에. 그죠? 절대값? 다시 그리기가 싫어서 크게 갈래요. 얘 자체를. 없어졌어. 9x승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k승이 서로 만나는 두 점의 x표를 x1, x2라고 하는데 x1은 음수여야 돼. x2는 0과 2 사이여야 돼. 자, 잘 봐. 2 넣어봐. X예요? 2 넣으면 여기에 되게 엄청 높겠다, 그지? 2 넣으면 81 빼기 3이니까 78입니다, 그죠? 그럼 2x승, 2x 플러스 k승 이렇게 생긴 놈이죠. 될까? 될까?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러면 요 점이, 요 y절편이 2보다 높아야, 그치? 이 왼쪽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낮으면 오른쪽에서 만나잖아, 그치? 0보단 작아야 된다면 하나의 값은, 그치? 맞아요? 그러면 0 집어넣어봐. 2의 k승이야. 그게 2보다는 작아야 되지. 아, 2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k는 일단 몇 보다는? 1보다는 컸어, 그지? 두 번째. 2를 집어넣은 게, 2를 집어넣은 게 78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치? 왜냐면 78보다 크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2보다 더 오른쪽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2 집어넣어. 2의 2 플러스 k는, 그죠? 몇 보다? 7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2의 몇 승이? 64? 64가, 그쵸? 맞아요? 제일 높은. 그럼 K는 4점 몇몇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K는 1보다는 크고, 4점 몇몇이 78이 되는 값이겠지? 원래 로그를 써야 되지만 귀찮아서 어차피 자연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 3, 4다 더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오케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 캡처를 해야죠. 아, 두 개만 더 해봅시다. 한꺼번에 가보죠. 이제부터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오케이? y는 k. 오케이? a, c, b의 넓이가 ADC의 넓이에 두 배였다는 건이 길이가 별이면 이 길이는 2별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은 요 값이 2분의 3배 됐지? 맞아? 요 값이 2분의 3배 됐죠? 그러니까 FX가 2의 X승이었으면 2분의 3배 됐다는 건, 요 GX는 FX의 3분의 2 X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치? 2의 3분의 2 X승이죠. 뭐가? A의 X승. A는 2의 몇이었고, 3분의 2승이었고.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2별이야. 여기는 3별이지. 2의 2별승과 A의 3별승이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4, 2의 2승의 별승과 A의 3승의 별이 같습니다. A의 3승은 2의 제곱.
그래서 A는 2의 3분의 2승. 응. 그치. 근데 이게 그냥, 2분의 3배 됐네? 그럼 3분의 2를 집어넣은 2의 3분의 2승. 하면서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요? 닮은 변환. 그리고, 얘좀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 A는 A의 n분의 n 플러스 1승, B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승, C는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승이죠. 얘는 간단할 것 같아. A가 1보다 크대요. 이는 ax승 이렇게 있었으면, 그쵸, 증가함수였다면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2, n 플러스 2,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중에 누가 더 제일 크죠? n 플러스 2가 얘가 제일 큰가요? 제일 작을지 않을까요? 그쵸.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 1, 그쵸? 이해가십니까? 네. 될까? 이게 너무 쉬웠다. 그래프로 확인했어요. 오케이? 될까? 최대치소 하면 끝납니다. 지수함수의 최대치소. 너는 설때 아무 데도 안 간다고? 아니요, 가요. 여기도 가는데 아빠 쪽도 가요. 당일날 돌아와? 당일날은 와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올 거예요. 어딘데, 아빠 쪽은? 아빠 쪽 어딘지 가지 않아? 몰라요. 매년 가는데 매년 까먹어요. 서울이야? 서울이긴 할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니까. 서울 아니면 뭐 경기겠지. 서울이긴 할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니까. 차 타고 간 거고. 몇번 타는데? 그냥 오는 거 그냥 타서 막 갈아타가지고 아, 여러 번 갈아타? 네. 여러 번 갈아타서 사실 갈 때마다 자가지고 몇번 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 너무 졸려가지고 갈 때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치소는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반드시 분명히 이게 필요할 거야. 식 정리를 할 거야. 지수함수에서 식을 정리한다라는 건 x의 계수는 1로 만들어 줄 거야. 정리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 정리된 식을 보면 첫 번째, 이건 제일 쉬운 거. 어쨌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사인이 떨어져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본꼴이거나, 오케이? 혹은 그걸 평행이동했거나, 혹은 대칭이동했거나, 혹은 절대값을 했거나. 오케이? 근데 이 기본꼴도, 기본꼴에다가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혹은 마이너스, 오케이, 이 꼴들의 형태라면 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거야. 오케이, 될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주어진 x의 범위, 즉뭐 정의역 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그린 다음에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 채소를 구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될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는데, 정리를 했어.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 최대 채소 문제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그러니까 그걸 식의 형태를 보고 이 유형이야, 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막 여러 문제가 섞였을 때 혼동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풀어 하면 이거 푼다고.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풀어 하면 푼다고. 근데 어떤 유형인지, 오케이?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이럴 땐 이렇게 풀고가 스스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와서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대. 이럴 때.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대. 기본이 아니었단 얘기야. 위에 얘기 아니었단 얘기지, 일단.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또두 가지입니다. 나뉘는 게첫 번째. 사실, 하나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사인이 떨어질 때가 있어.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서 그걸 그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하나의 함수가 아니었다는 건? 합성꼴이었다는 거. 오케이. 합성꼴이면 못 그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봤을 때, 합성꼴로 함수를 분리를 먼저 합니다. f.gx를 이렇게 쓸 거야. 막,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나눠 놓으세요. 그리고, 각각, fg 각각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케이? 될까? 그리고, x, 정의역은 먼저, g에 대입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g의 치역, 즉 y 값이 f의 뭐가 될 거야? 정의역 x 값이 될 거야. 그게 합성함수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의 f의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오케이? 근데 거꾸로 여기서 최대 최소일 때의 x 값을 물으면 다시 뭘로 들어가야 돼? gx에게 물을 거. 오케이.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 잘 봐. 처리할 거야. 얘 x 플러스 1승 곱하기 얘 마이너스 2x. 그럼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맞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할 거니까. 얘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승.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승이지.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x 축발로 1만큼 평이도 한 거죠.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대충 그려도 돼요.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는 볼 거니까. 얘는 계속 감소한다며. my 1 이렇게 자르면. 그렇죠. 이건 기본형이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라고 사인을 넣은 거지. 그럼 마이를 넣은 게 최대야, 그치? 맞죠? 2분의 1에 마삼승이니까 8이야, 그치? 최소는. 1 넣으면 2에, 2분의 1에 0승, 1이야, 그죠? 2 곱하기. 간단해요. 오케이. 금방 보인다는 거지. 식 정리하시고. 얘는 왜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했나요? 위치, 소인수 분해하면 같아질 수 있는데,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데,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통일부터 시켰어요.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를 1로 만들었죠. 평행이동된 형태구나. 기본 함수에, 그지? 자, 근데 이거. 어씨, 못 그린다, 이거. 이런 생각이. 아, 그니까, 아. 근데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치, 이건 합성이다. 못 그린다, 그죠? 왜? 하나의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봐. 얘가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 이것도 원래 나눠야 되는데 a가 0과 1 사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쉽게 그릴 수 있었던 거. 얘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 그죠? 여기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a분의 b쓰면 1일 때야. 그죠? 1 넣으면 마이 더하기 4 빼기 4. 그러니까 마이죠. 맞니? 그럼 마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잖아. 마이보다 왼쪽 값을 넣었죠. 그죠? x가 어디 사이다, 뭐, 딱히 없었으니까. 그럼 이게 최소겠네. 이 범위에서, 그죠? a의 마이너스 2승이지. a의 마이너스 2승이 16이었던 거죠. 그죠? a의 제곱이 16분의 1이야. a는 4분의 1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보면 알아. 아, 이건 하나의 함수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또 볼게. 그 옆에 게더 어렵게 꼽는 것 같아. 좀더 어려운 걸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2의 x승 빼기 얘를 2의 4승 곱하기 2의 x승을 쓸수 있지. 2의 x승 마이너스 얘가 나갈 수 있지. 4 곱하기 루트 2의 x승. 이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최고. 그치? 못 그려, 그치? 어떻게 그려? 합성했다. 이러면 되죠. 얘가 사실 2의 2분의 1의 x승이지.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어쨌거나 1보단 크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오케이? 나는 얘와 얘, 이 루트 2의 x승과 2의 x승의 관계를 봤거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야, 그치? 4를 넣으면, 2의 제곱. 4야, 그치?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하면, 2일 때야, 그치? 2분의 1, 여기 있죠? 2분의 3 차이 나지? 4는 2 차이 나니까 좀더 멀리 있겠네요, 그죠? 요 범위죠. 돼요? 4를 넣은 게 최대겠네, 그치? 16 빼기 16 더하기 3. 최소값.
4 빼기 8. 마사 더하기 3. 말. 이해가요? 네. 될까? 하나만 더 할게.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 교과서에도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봐봐. 이건 뭐냐라는 생각. 이해로, 아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 제일 불편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식이야.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것도 짜증나지만,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밑이 달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X고, 또 다시 2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2의 로그 x승 곱하기 2의 로그 x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로그 100x. 그치? 이러면 밑은 같아졌다, 그치? 맞아? 결국 얘 제곱이네? 맞죠? 얘 봐봐. 2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100, 즉 2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나올 수 있죠. 왜? 요 꼴만 남기고 싶거든. 같은 꼴을 반복시키고 싶거든. 그럴 때 빼주는 거야. 2의 제곱 4를 빼면. 8 곱하기 2의 로그 x. 2의 로그 x 곱하기 2의 로그 x. 됐죠? 돼요? 자, 그럼 이겁니다. x 제곱 더하기 8x. 맞잖아. 도트? 원래 여기가 2의 로그 x승이잖아. 이것도 기분함수 아니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2의 x승 자리에 로그 x가 들어간 거죠. 세개 합성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될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오케이? 나중에 보겠지만 로그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함수 관계다라고 했잖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뭐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럼 봐봐. x가 1부터 100이래. 로그 x에다 1 넣고 100 넣으래. 1 넣으면 로그 1이니까 0이죠. 100 넣으면 로그 100이니까 2죠. 0과 2 사이죠. y값이 0과 2 사이야. 그럼 2를 넣으면 4고 0을 넣으면 1이죠. 자,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사이죠. 1을 넣고 4를 넣었어. 4 집어넣어. 16 더하기 32. 48이야. 얘는 9야, 그지? 최대 더하기 최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돼요? 자, 근데, 오케이. 합성이 뭔지 알겠어. 그지? 하나의 함수가 아니어서 합성으로 봤는데, 불리한 함수 각각을 그릴 수 없다라는 사인이 떨어져요. 분리했어. 합성으로 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합성이 아닌 건 아닌데, 으로 보지 말자. 못 그린다.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아직 우리가 그릴 수 없는 형태야. 그럼 아예 못 그리나? 그릴 수 있긴 해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과를 가면. 미적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 미적분까지 가는 거면 아예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뭘로 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걸 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형태가 생길 거야. 즉, 이걸로 볼 때가 있는 산술계화로 보는 형태까지 등장해. 오케이? 돼요? 기억나시죠? 산술계화. 따로 산술계화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니, 저쪽에 친구는 설명을 해줘야 돼서 써놓긴 했는데 너한테 굳이
껌데기를 얼마나 했는데. 여기다 싸주면 될것 같아. 이걸 봤어. 될까?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걸 합성으로 보면, 3의 x승, 그럼 그거의 제곱? 그럼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분의 x 도트 3의 x승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맞지? 이걸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야. 아, 그럼 이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자, 기본 함수 아니다? 합성으로 할 수도 없네? 아, 그럼 산수계로 가야겠구나. 그럼 합이 일정 또는 곱이 일정 하도록 할 건데, 어떻게 가냐? 스킬이 있어요.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문제는 막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생각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의 형태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은 뭐가 좋은 거냐면 분모는 곱의꼴로 되는 게 좋아. 오케이? 분모가 곱의꼴로 되어 있어야 뭔가 약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고. 그지? 분리를 하거나. 근데 얘는 지금 분모가 합차가 들어가 있잖아. 싫다고. 그지? 이걸 좀 바꿔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치? 이렇게 읽으면 3의 x승 맞죠? 이렇게 읽으면 3의 x승 분의 4 맞죠? 빼기 1 맞죠? 이거 될까요? 아, 그러면 뭐가 되겠구나. 여기서 산수유기화를 쓸수 있겠구나. 그치. 3의 x승 더하기 3의 x승 분의 4가 2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4죠. 빼기 1을 하고, 빼기 1을 하죠. 4 빼기 1이니까 3이죠. 얘 최소가 3이었어, 그치? 그럼 얘의 최대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분모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가 될 거예요. 오케이? 돼요? 요 얘기까지 들어가요. 오케이? 자, 산수기와 다른 문제 혹시 있나 한번 볼게요. 없네요. 봐봐. 잠깐만. 요거는 한번 해볼게. 요거는 한번 해보자. 응? 자, 얘는 뭐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2의 x승의 제곱이 얘지.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이 얘지. 그럼 봐봐.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빼기. 돼요? 이 얘기. 오케이? 될까? 될까? 그럼 y는 얘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빼기 2였는데 여기다 뺄게요. 빼기 2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죠? 더하기 3 여기가 되죠. 이러면 되죠. 될까요? 이렇게 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얘도 아까 봤던 그래프다. 여기가 0일 때 얘가 몇이다? 2다. 그치?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게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잠깐만.
여기가 x가 몇일 때야? 1일 때야, 그치?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오죠.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이렇게 넣는 거지. 맞죠? 최소값 몇이죠? 4. 4. 언제? 2. x는 0일 때. 아. 다시 얘한테 묻죠. 얘 x 그때 x를 묻는다면 얘한테 묻죠. 0을 넣었던 2고 다시 1을 집어넣어서 4가 나온 거잖아. 최소가 몇이었다? 4.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값 4죠.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될까요? 요러면 지수함수 엔딩. 오케이?